뭐 최악의 경우 실을 득실 따져봤을 때 실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간 것보다도 손해가 아닙니다. 네. 뭔가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박명수 네. 선수. 성군 하나 있고 병력도 많아요 수비 윤종민. 아 이렇게 된다면 바로까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돌파가 힘들고요. 이런 패턴으로 흘러간다면 윤정민 선수가 짜온 구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아, 그 지금 그 저 정도 저글링에서 또 멈췄다면은 예, 발업 저글링이 이렇게 달려온다라는 압박을 해줌으로써 윤정민 선수가 저글링을 좀 많이 뽑게 만든 이런 역할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예.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박명수는 자꾸 여차면 달려들 기세긴 합니다만. 네. 뭐 발업했으니까 움직임이 워낙 빠르기 네. 때문에. 뭐 예, 남자들끼리 이렇게 둘이 서가지고 이렇게 눈싸움하고 있다가 한 명이 확 이러면 이제 상대 흠칫 하셨으니까 네. 야 앞마당에 아예 드론 없이 예, 지금 박명수 선수 굉장히 가난하게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드론의 여유는 일단 윤정민 선수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예, 윤정민도 바랍되니까 나오죠. 네. 자 숫자를 본다면은 윤정민 선수도 꽤 세요. 아 근데 지금이 좋아요. 박명수 선수가 지금 좋게 싸우는데 싸움을 잘했어요. 싸우는 위치가 네. 전열을 잡고 있었거든요. 자 이러면 아 그런데 추가병력 나오고 이제 곧 뮤타리가 뭐 공격이 뜹니다. 예, 윤종민 선수 저글링이 박명수 선수는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몇 기가 4기인가 합류가 되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윤종민 선수가 조금 더 많았는데 네. 예. 근데 이런 패턴이라면 지금 공중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윤종민 선수가 좋거든요. 중요한 게스 기지가 두 개가 돼요. 윤종민은 곧 예. 결국 드론 한두 기 숫자가 격차를 벌리기 때문에 아, 박명수 선수가 이 난관을 좀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네. 관건인데요. 여기 드론 그러면 따로 잡히게 잡혔죠? 아니, 두 개 잡혔죠? 안 그래도 드론이 없는데. 안 그래도 가난한데 이런 패는 지금 너무 아프죠? 네. 그렇죠. 너무 아픈 겁니다. 그 지금 보면은 두 선수가 그 교전 펼치기 직전에 인구수가 거의 같았었는데, 그러나, 예. 네. 윤종민 선수도 안전하게 성큰 콜로니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인구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거 더 이상 안 됩니다. 드론 3기. 아, 글쎄요. 유니카운트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조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데 드론 지금 8기거든요. 이거 하나 더치고 예. 저글링 하나 있어요. 야, 윤종민 선수 기가 막힌데요. 또 하나 줬습니다. 7기. 앞마당에 드론 별로 예. 없거나 아니면 야, 이쯤 됐으면 이건 뭐 거의 예. 아, 이거 아, 하나도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쪽은 이렇게 좋겠어. 예. 드론 저렇게 많은데 글쎄 이거는 뮤탈리스크 전에서 아 이거 윤정민 선수 컨트롤 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박명 선수가 따라잡기 너무 힘든데요. 지금 안 들어가고 아, 들어가도 그건, 딱히 뭐 애플 아무튼 들어갑니다. 아무튼 들어갑니다. 뭔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네. 네. 싸움 능력으로 봐. 싸움 네. 능력으로 봐야 돼요. 싸움 잘해야 돼요. 윤정민 실수만 하지 않으면 윤정민이 질 수가 없는데 윤정민 선수 이기는 선수예요. 네. 이거는 아, 있어, 이런 플레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굳히기 들어가서 실수 제일 안 하는 게 윤정민이에요. 운영형인데요. 네. 운영형의 실수라니까 스콜지도 뮤탈리스크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데요. 네. 전멸입니다. 아, 박명수 부러졌어요. 유니카운트 9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예, 이건 뭐, 예. 사실상. 야, 요즘 진짜, 예, 캐리의 저주는 요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야. 아, 야. 얼마 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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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네. 아무튼, 김정민 해설위원과 무슨 얘기만 하면은, 예. 그 다음에는. 아, 지지, 지지. 예. 이거 김정민 해설이. 아마도 손에 땀을 쥐어가면서 이 경기는 시청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아 참 이거 참 예, 그러네요. 윤종민의 운영에 완전히 말렸습니다. 어떻게 해보지 못했어 박명수나. 네 참 빠르지는 않는데 빠르지 않는 어떤 경기를 보여주면서 상대의 비틈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네. 아 박명수가 그래 지금 이 타이밍에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올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참 예. 박명수 선수로서는 빌드에 있어서 약간 뭐 좀 지구 출발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자세로 무언가 초반에 이제 변수를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건데 윤종민 선수 뭐 대처가 좋았고요. 예. 네. 그 예, 저글링들 난입해서 드론 막 두 기씩 찍혀서 잡히고요. 거기서 승부 완전 갈렸습니다. 예. 아니 안 받아서 드론 없는 상태였는데 본드 쪽에서 3개 잡혀 3개란 얘기입니까? 네, 뭐 이미 빌드에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문제는 아 형제가 1패로 만나야 된다는 게 네. 아프네요. 저도 2패 된 선수는 진짜 가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재경기고 뭐고 1패, 1패 이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이 두 선수가 동반 진출할 확률은 없다고 봐야죠. 네. 네. 자, 윤정민 선수. 와, 진짜 박명수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을 만큼의 아, 노련한 경기 운영.
빈틈이 없었고 상대편의 빈틈은 저글링 교수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항복선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정신 1승 그리고 박명수 박찬수 형제는 각각 1패를 기록하네요.